배를 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할 수 있는 곳 거문도. 거문도는 동도, 서도, 고도 총 3개의 섬을 일컫는데요. 그중 동도는 전기선이 이틀에 한 번밖에 닿지 않을 만큼 오지인 섬입니다. 이곳에 살고 있는 레경이는 또래 친구가 없어 늘 혼잔데요. 네, 쥐치가 해파리 그거 먹는데. 여기서는 쥐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. 쥐국이라고 그래요. 이게 뭐야? 새끼 고양인 것 같은데? 네. 고양이 새끼를 했잖아요. 새끼 고양이가 왜 저기 있어? 아, 여긴 저기에 쥐가 있어가지고 통발이를 막 가격이 찢어놓거든요. 막 이빨로 꺼내가지고. 아빠! 아빠가 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려나 본데요. 수영했어? 물속에 들어갔어? 무뚝뚝한 아빠는 대답 없이 일만 하시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. 사방에 살펴야 할 동물 친구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요. 특히 섬 안에 고양이를 다 꿰고 있을 정도입니다. 귀여워. 있잖아요. 알록달록한 고양이도 있어요. 앞에는 노란 색깔하고 흰 색깔인데 반은 뒤에는 막 검정하고 노랑하고 흰 색깔이 섞여 있었어요. 희한하죠? 여기는 고양이가 많아? 네. 알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 레경이. 어른들이 하는 일에도 줄곧 참견을 하는데요. 또래 친구가 없다 보니 늘 이렇게 어른들 일에도 자주 기웃거리게 됩니다. 나. 이마 산티도 갖고 와요. 동네 이웃들도 이런 레경이의 모습에 익숙한 듯한데요. 레경이를 보자마자 잡아온 생선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아주머니. 뭘 잡았는지, 얼마나 큰 것을 잡았는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. 동네 어른들 일에 참견을 다하고서야 찾은 곳은 선착장. 학교에서 언니가 돌아올 시간인데요. 또래 친구가 없다 보니 늘 언니 오기만을 기다리는 레경이. 언니도 언니 친구들도 마냥 반갑기만 합니다. 그러나 정작 언니인 승희는 본체만 채 혼자서 집으로 향하는데요. 아쉬운 대로 동생들과 놀기로 합니다. 아니, 술래꾼들 하고 있는 거야. 호빈이가 술래고. 전화 이제 집에 가자. 16개짜리 넣었다며요. 누나만 잘 듣기로 했잖아. 또래 친구들이 많은 동생 정원이는 늘 친구들과 놀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일쑤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늘 이렇게 레경이가 도맡게 됐습니다. 학교에서 돌아온 언니는 댄스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레경이는 언니에게 어려운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중인데요. 중학교에 가더니 유난히 레경이에게 시큰둥한 언니. 언니의 마음을 얻으려 못 추는 춤까지 따라해봅니다. 같이 춤출 테니까 같이 해주라. 엄마가 나 숙제하는 거 도와주면 숙제에서 줄 마음이 생기겠다.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잘 놀아주던 언니는 중학교에 가더니 레경이와 통 상대를 안 해줍니다. 엄마도 레경이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 정작 레경이와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. 이럴 때면 레경이는 꼭 혼자인 것만 같습니다. 이럴 때 그냥 밀린 방학 숙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요. 7월도 꽃보는 거 쓰고. 진짜로 내가 오늘 너 뭐라 그랬어 오늘? 응? 엄마가 분명히 아침에 뭐라 그랬어 너? 분명히 숙제하라 그랬지 너? 근데 너 저녁 때 한다 그랬지? 숙제해라도 이따가 잘한다 말해. 하고 있잖아. 아 그래 니 잘났다. 그랬냐? 아 이제 아빠가. 내경아. 늦지 마.
심심하다고 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숙제할